출연료도 다 차압 되겠네요. 오늘 세 바퀴 출연료로 그나마 뭐 제일금융권 은행 하나 맞고 이자 하나 또. 아유. 사건은 어쨌든 어찌됐든 저의 실수로 인해서 잘못으로 인해서 뭐 생긴 사건이고 뭐 인기도 떨어졌고 프로그램도 뭐 못하게 되니까 이제 직장도 잃은 거고 뭐 또 가족들이 많이 또 힘들어하고. 하지만 이런 그의 힘겨운 고백에도 불구하고 그의 복귀를 두고 많은 네티즌들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던 중 한 토크쇼에 출연한 이혁재 씨는 자신이 얽혔던 폭행 사건에 숨겨진 이야기가 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피해자가 고소고발을 한 게 아니라 내사가 진행이 된 거예요. 술값 시비 때문에 이 사건이 생긴 게 아니라 뭔가 여자 종업원 2차 문제가 얽혀있다. 네. 아. 그리고 합의도 이혁재 쪽에서 조직폭력배를 동원해서 강요를 해서 이제 합의를 했다. 그리고 바로 어제 한 언론의 인터뷰를 자청해 경찰이 합의금을 요구했다,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등 경찰 개입설을 주장하며 논란에 불을 지폈습니다. 과연 그의 주장이 사실일까요? 우리는 해당 경찰서를 찾아가 경찰의 입장을 들어보려 했습니다. 아까 통화했는데 경찰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자신들의 입장을 전했습니다. 먼저 이혁재 씨의 주장대로 합의금을 요구했을까요? 잘 뭐 통으로 묶어서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 한 당사가 이제 술집 사장하고 같이 와서 뭐 합의금 요구한 거는 예, 사실이고요. 어느 정도의 합의금을 요구를 하신 거예요, 그쪽에서? 아, 정확한 금액은 협정만 알고 계세요. 그렇다면 경찰의 입장은요? 합의금을 전혀 없어요. 확실하게 된 건 그때 사장이 이혁재를 만난 사실이었대. 경찰은 사실 무근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공식 보도자료 합의금 요구 사실도 허위 사실 유포 사실도 없고 술집 사장과 함께 이혁재 씨를 만난 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럼 합의금에 의한 문책성 인사 조치는 있었을까요? 이혁재 씨는 경찰이 합의금을 요구했던 사실이 밝혀져 문책성 인사 조치가 있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스포츠 뉴스에 보면 적어 있었잖아. 보면 누구에 의하는데 누구랑 적이 깊은 게 없어. 우리 그 사람 있으면 찾아가려고 우리도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야. 문책성으로 인사조치는? 아니야, 그것도. 그것도 아니고. 자기가 원해서 지금 우리 공개해서 뽑아나가는 거야. 그리고 자기한테 원해서 나갔어. 아, 다른 부서로? 문책성 인사조치는 전혀 없다는 게 경찰 측의 주장입니다. 어떤 주장도 확실한 것은 없는 상황. 그렇다면 왜 이혁재 씨는 폭행 사건이 마무리되고 많은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진 3년이 지난 지금에야 이러한 의혹들을 제기한 걸까요? 그 당시에 해명을 안 한 이유는 고민으로서도 그 자숙을 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이제 지금은 제기도 하려고 하는데 잘못된 왜곡된 부분이 많다. 그런 부분 좀 밝히려고 하는 것 같아요. 양측의 주장이 팽팽한 상황, 앞으로 이들의 입장은 어떨까요? 일단 저희는 그런 사실에 대해서 다 자료가 있고요. 근데 이제 어떻게 이거 풀어갈지 지금 회사 내에서도 얘기 중이거든요. 우리는 대응도 안 하지만 솔직한 대로 좀 더 만약에 이게 진짜 더 만약에 언론에서 이상하게 한다 그러면 명예상 고소할 생각도 있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구의 주장이 맞는지 아직은 알 수 없는 상황. 앞으로 어떻게 논란이 전개될지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장마만큼 지루한 싸움이죠. 프로포폴 8차 공판이 열렸습니다. 여배우들의 진료 기록을 의도적으로 없앤 결정적 증인과 임신 7개월인 박시연 씨의 모습 한밤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프로포폴을 상습 불법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지난 3월 첫 공판 이후 팽팽한 대립으로 이어진 검찰과 피고인 배우들의 법정 공방, 그리고 바로 지난 월요일 불구속 기소된 세 사람에 대한 8차 공판이 진행됐습니다.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소 수척해진 모습으로 법정에 출석한 장미인혜 씨, 이승현 씨도 무거운 표정으로 참석했는데요. 그리고 임신 7개월째인 박시연 씨의 모습도 눈에 띄었습니다. 이번 8차 공판에는 주요 증인 2명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는데요. 과거 이승현 씨의 피부과 시술을 담당했던 의사 김모 씨와
프로포폴을 투약한 병원에서 일했던 상담실장 유모 씨. 상담실장이었던 이 여성은 검찰 조사를 앞두고 이 병원의 원장이 최근에 자신의 병원에 그 내원했던 이 연예인들에 대한 진료 기록부를 모두 파기할 것을 요구했다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왜 진료 기록부를 파기했을까요?